못해. 뜨거운 불판. 굿모닝. 아, 굿이브닝. 근데 이 시간에 일하는 거는 뭐야? 오늘 밤일이야 오늘? 밤일이긴 하지. 뭔데? 여기에 되게 핫한 데잖아. 홍대잖아. 야간 알바의 상징. 오락실 알바입니다. 오락실? 오락실은 할 일이 없을 텐데. 같이 오락하는 건가? 엄청 같이 온 명일동의 그 대신증권 뒤에 우주 오락실이라고 맨날 가가지고 스트리트 파이터 하는데 스트리트 파이터랑 뽀글뽀글 테트리스 킹 오브 파이터 95 철권 2. 야, 저게 다 오락실이야? 야, 이거는 이거 재밌게 해도 되겠다. 아, 나 이거 진짜 좋아했는데. 나 이거 진짜 좋아해서 두더지 잡기. 아, 안녕하세요. 손님이세요? 아, 강성규입니다. 어떤 일부터 하면 됩니까? 한복부터 먼저 해야 되거든요. 네네. 자, 알려드릴게요. 네. 야, 이 건물 전체가 오락실이구나. 지루하지가 않겠네. 이거 옷이거든요? 한복하시면 돼요. 네. 아, 뭐, 여기요. 옷을 줘야지 옷걸이를 줘요. 이게 가차거든요. 이걸 들고 가서 채우셔야 돼요. 일단 가차를 채워야 되거든요. 일단 이거부터 먼저 채울게요. 걱정마. 네, 먼저 하시는 거 보고. 두 개를 빼고 그런 식으로 비닐을 좀 넣어서 이렇게 털어주면 돼요. 필터 앞에다 두고 잠가주시면 돼요. 오케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해볼게요. 와, 사람들이 이거 은근히 많이 뽑아가나 봐요. 선배님, 여기서 인기 제일 많은 게 뭐예요? 포켓몬인데 제일 인기가 많아요. 뭐 국민들도 다 아시는 포켓몬이니까. 깨졌어요? 깨졌는데? 아, 깨졌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교환을 해야죠. 선배님이 되게 긍정적이시네요. 깨진 거는 한번 까봐도 될까요? 이런 거예요. 퀄리티 좋아요. 뭘까? 뭐야 이거? 뭐지? 이걸 왜 뽑는 거지? 아, 스님들이 많이 뽑아요. 그 손님들이 뽑겠죠. 손님 말고 스님. 아, 스님들이. 여기 보시면 별이잖아요. 뭐. 인형을 채워야 돼요. 인형을 어느 정도 되면 채워야 되는 거예요? 플라스틱이 보이잖아요. 네네. 아니면 뭐 녹색깔 바닥에. 아. 이제 보임에 때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 알겠어요. 네, 이 네 개를 채워야 돼요. 알겠습니다. 와, 여기 들어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 이거 있었는데? 네. 이건 세 팩. 위베어가 두 팩? 예. 그리고 네, 인형을 채우기 전에 이 칠판이 있어요. 뭐 24개를 채웠다 하면 여기다 24개를 체크해야 되거든요. 아, 이거 잘못 쓰면 큰일 나요? 인형이 몇 개 빠지는지 뭐 확인만 하는 거예요. 아, 채우러 가볼까요? 가시죠. 일단 그루트부터 먼저 채울게요. 열쇠. 와우. 제가 놓는 건데 손님들이 이거 잘 뽑았으면 좋겠는데 잘 뽑히게 놔주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를 가운데 이렇게 몰아주시는 게 좋아요. 아, 몰아주면 잘 뽑히고? 잘 잡히잖아요, 그럼. 쉽게 잡히잖아요. 아. 그리고 뽑힐랑 말랑하게 걸치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좀 어렵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손님들 아주 그냥 망하게 하려면. 아니, 그거는 양아치죠. 어? 그리고 얘도 채워야 돼요. 내가 좀 인기가 많거든요. 아니, 이 정도도 채워야 된다고요? 어느 정도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이 정도 선만 채우시면 돼요. 아, 거기까지는 채워야 된다? 이제 내려가서. 야, 이게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엄청 많이 하네. 이게 운동이 되네요, 그죠? 하루에 만 보는 먹겠다. 한 달에 5kg 뺀 적 있었어요. 근데 왜 다시 쪘어요? 네? 승승 네 마리, 이거 세 마리, 흰둥이 세 마리. 흰둥이 귀엽다. 채우다가 끝나네. 승승 가족 네 마리, 드래곤 길들이기 네 마리. 아, 이거 진짜 운동된다. 드래곤 길들이기. 와, 이게 계속 반복되네. 앉았다 일어났다 막 걸어 내려갔다 올라갔다 운동 엄청 되겠다 이거. 그리고 제가 잊어버린 게 있는데 포켓몬을 채워야 되는데 남았어요. 이제 한 5개 정도 채우면 될 것 같아요. 5개?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하루에 몇 번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기억이 안 나요. 와, 자, 거북이 포켓몬 4개. 여긴 밀판이 뭐고 밀당은 뭐예요? 밀판은 이제 조그만 인형이고요. 이 밀당이 대형 인형이랑 뜻으로 부르더라고요. 큰 인형을 왜 땅이라 그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건. 아. 근데 대가 땅이에요. 어떻게 여기다 채우시면 돼요? 밀당이 어디서 큰 인형이다? 그냥 뭐 땅으로 붙이더라고요, 계속. 아니, 인형이 크고 뭐고 나발이고 이게 이름이 밀당이네. 동전을 채워야 되거든요. 아, 또 채워야 돼요? 이건 진짜 채움의 미학이다. 오! 야, 이게 동전이 이만큼이야 지금. 이게 얼마짜리야? 다 5원짜리예요? 네. 이거 엄청난데? 이거 얼마야 한 포대기당? 14만원이죠? 무거워요. 오! 우와! 이거 몇 킬로예요, 선배님? 3킬로 되는 것 같은데. 3킬로가 아니라 이건 10킬로 돼요, 지금. 이게 진짜 무거워. 이걸 3킬로라고? 야, 이거 20킬로 된다. 여기다 두고. 오! 이게 진짜네. 이거 진짜 무겁네. 보시면 구멍 열어서 이런 식으로 애를 빼고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네, 여기 반씩. 알겠습니다. 나! 오! 우와! 오! 여기다 한 번 넣어요. 여기다 넣어요. 네. 딱이다. 밀어주시고. 오케이. 그 다음. 야! 야! 이렇게 열어주시고, 여기 반씩 채워주시면 돼요, 반. 나! 우와! 진짜 무거워. 반반. 어떻게 이거? 아, 선배님 죄송해요. 아니에요. 여기 많이 들어갔는데? 돈 딱 맞춰야 돼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바보야. 아, 완전 방심했어, 나 지금. 그리고 구독하시고. 아. 그리고.
뜨거운 불판 위에 올라가 있는 것 같아. 뜨거워. 아, 근데 풍채가 있으신데도 아주 날렵하시네. 오! 아니, 운동이 엄청 되겠는데요? 칼로리 소모가 심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이거 하셔가지고 살이 많이 빠졌어요? 전에는 한 130 정도. 원래 130kg였어요? 지금은 몇 kg예요? 95요. 이걸로 35kg 뺀 거예요? 아, 너무 멋쟁이시네. 막 무릎 찍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팔 찍고 막. 그거 하나만 해주시면 안 돼요? 어, 대박. Let's go! 잘 먹겠습니다. 그러면은 와, 제가 PC방 알바도 했었는데 둘 다 게임만 하는 거잖아요. 네네. 아예 달라. 별로 사람들도 귀찮게 안 하고 먹을 거 안 시키니까 요리할 것도 없고 PC방 알바보다 훨씬 좋은 거 같아요. 이 집이 4시간이에요, 여기가? 평일은 아침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고 주말에는 새벽 5시까지. 새벽 5시까지 하면은 진상 손님 많겠네. 일하면서 제일 힘든 거는 새벽이나 좀 저녁 됐을 때 술 마시고 이제 난동을 좀 부리는. 아, 그런 게 있구나. 갑자기 뭐 계단에서 하신다던가. 뭐가 있죠? 화장실을 완전 휴지밭으로 갔다가 온다. 아, 네. 그런 게 좀 그러네. 네네. 큰 사고가 있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뭐 술 취한 사람도 와가지고? 네, 담당님 말을 들어보면은 술 취한 사람이 2층에서 내려오다가요 계단에서 들었대.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와가지고. 굴러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나가셨다고. 아. 사격이 총알을 채우러. 와우!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총알을 안에다 넣어야 되는데 네. 총알을 가지러 사무실로 가요. 지하로? 우리 아까 밑에 있었잖아요. 그거를 왜 올라오고 나서 얘기해요? 다시 내려가야 돼요? 아, 그래 밥 먹었으니까 또 운동해야지 우리가. 우와, 비비탄을 이렇게 많이 채워야 돼요? 네. 세 개씩 들면 되겠다. 가시죠. 네. 자, 일단 올려두시고 네. 저쪽으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디로 들어가? 일로 들어가야 돼. 야, 이게 빡세네. 일이 빡센 게 아니라 이게 빡세. 문을 열어서? 아, 일로 들어가는구나. 네.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 미끄러워서. 미끄러워요? 오, 진짜 미끄러워. 이렇게 뚜껑 열어서 네. 두 개 넣으신 거예요. 아, 오케이. 하나. 옛날에는 이런 데다 쌀 부어가지고 조금씩 나눠 먹었었거든. 오락실이 오니까 별게 다 옛날 생각이 나네. 진짜 이거 추억여행이다. 이거 너무 재밌는데? 다 똑같이. 와, 무섭다 이거. 총이 날 겨누고 있어. 미안해. 쏘지 마. 한 번만 살려줘. 한 번만 기회를 줘. 이걸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해놓으셨지? 설명을 드리면 총알은 자동으로 충전되고 몇 초 이내 다음 타겟에 맞춤으로 콤보가 된다고 손님도 오셨을 때 맞이하셔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게임 하시겠습니까? 총 한번 쏠라고요. 일로 오세요. 1,000원에 20발, 2,000원에 28발, 3,000원에 33발인데 2,000원부터 경품 도전이 가능합니다. 1,800점 이상 하시면 이 경품들이 준비되어 있고 2,300점 이상 경품은 3,000원을 해야만 도전하실 수가 있어요. 3,000원 해야죠. 오, 멋쟁이. 빨리 마실수록 콤보가 가지고 점수가 더 올라가요. 군대 갔다 오셨어요? 갔다 왔습니다. 어디로 갔다 오셨습니까? 해병대 갔다 왔어요. 해병대 맞아요? 맞습니다. 몇 개예요 지금? 저 1,161개.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29요. 어? 여기 중에도 해병대 있어요. 어디? 누구? 진짜 해병대? 몇 개예요? 1,148개입니다. 어? 저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 차이 나는 거예요 지금? 저는 한 1년 정도. 1년 정도? 나이는 어떻게 돼요? 29. 나이 동갑인데? 그렇네. 저! 아, 나이 동갑이어도? 네, 저 늦게 왔어요. 아니, 우리 동생은 몇 개? 1211기. 선배인데? 어떻게? 아니, 동네를 안 한. 혼내야지, 혼내야지. 아, 나왔어. 빨리. 어. 뭐 하고 있어? 내가 한번 가! 시작해! 야, 자, 해병대 선후배. 해병대 선후배 한번 가보자. 일단 용돈 좀 주고. 야, 용돈 1,000원 준다. 해병대. 총이 크다. 몇 발, 몇 발만 쏘네. 야, 그래도 후임권 내줘야지, 선임이. 이거 진짜 제 돈 쓰는 거죠? 당연하죠. 오케이, 오케이. 선후배 대결. 오케이, 가자. 1211기와 1161기의 대결. 자, 준비하시고, 스타트! 자, 아, 드디어 처음 점수가 났고요. 어, 번거 나왔습니다. 아, 근소한 차이. 아, 좋아. 1211기와 1161기의 대결. 최종 우승자는? 선임은 1421, 그리고 후배 1059. 1161기의 승리! 자, 얼차려 줍니다. 정말 헤이스! 받았어!
아 웃기네 우리 친구. 술 마셨어요? 조금 먹었어요.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하는 일은 뭐예요? 저 연극해요. 네. 연극 배우구나. 네. 어쩐지 발성이 좋더라. 제일 자신 있는 연기 한번 보여주세요. 저 한번 해도 돼요? 어떤 거? 홍대모사? 어 홍대모사 누구? 최민식. 어 최민식 오케이. 악마를 보았다. 오케이. 야 이씨 봐라 내가 네 새끼는 안경 보지 마. 하여간 늙은 것들아 아무한테나 반말 짓거리야 이씨 빨. 해병대 선임인데? 어 해병대 선임 보면서 이렇게 욕을 어 대가리 봐라 대가리 봐라. 어 생각하시는 거예요? 원래 좀 총을 잘 쏘세요? 아 네 해병대 나왔어요. 해병대 나오셨어요? 몇 기냐? 1,195기입니다 아 그래 그래 고생 많았다. 용돈 좀 줘요 용돈. 지금 없고 다음에 만나면 줄게. 아 진짜 혼자 오셨어요? 아 지금 친구들하고 오신 거예요? 네네. 친구들도 다 해병대예요? 네. 진짜로? 어 해병대 일로 오세요 해병대. 몸이 너무 좋으신데? 저만 그래요. 아 예. 사격 셋 중에 누가 제일 잘해요? 아 나 비슷비슷한 거. 비슷비슷해요? 야 이거 진짜 셋이 자존심 대결이다. 누가 1등 할 것 같아요 친구들은? 어 1등. 누가 1등 할 것 같아요? 저 들을 것 같아요. 아 본인이 1등 할 것 같아요? 누가 1등 할 것 같아요? 해병대 애들이 이래. 군대에서 처음 만나시고 이렇게 친해진 거예요? 네. 같은 사단에 있었고? 네. 가끔 오라실도 오시는 거예요, 세 분이 원래? 포상 펀치는 치러 맨날 오고. 아, 펀치하면 누가 1등이에요? 저기 세 개 다 신기록 세워요. 누가? 이 친구가 하나 이겼고 이 친구가 하나 이겼어. 어, 다 이길 것 같은데 펀치가 세시구나, 원래. 약한데 최근에 이제 이별을 겪어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시간 일하셨어요. 원래 5시간 했다고? 지금 만 원이 넘어? 시급이 만 20원인데 야근수당 1시간이 1.5배가 돼서 총 55,110원. 시급도 세 심지어? 야 이건 평생 직장이다. 그러게 너무 지쳐 보이시는데? 이게 일단 좀 오르락내리락이 좀 힘드네. 엄청 오르락내리락한 것 같아. 내가 지금 12,400보 걸었다. 오르락내리락만 한 수백 번 한 거야 지금. 이 일의 장점 단점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 추억의 오락, 재밌는 게임들을 보고 소리 듣고 사람들 하는 것만 봐도 재밌어. 대리만족이 돼. 엄청 막 개운해. 거기다 시급이 또 이렇게 만 원이 넘잖아 시급이. 단점이 있다면 너무 시끄럽더라. 지금도 여기 조용한 데 와 있는데도 귀에서 웅웅거려. 어. 오락실 삼행시로 마무리해 볼까요? 당연하지. 난 항상 준비돼 있지. 오. 오락 낙원으로 오세요. 싫으면 시집가. 자 좋습니다. 자 3,000원. 저 깜짝 놀랐어요. 옆에서 보다가 농구하는 모습을 봤는데 태어나서 본 사람 중에 제일 잘해. 여자친구분이시고. 어 한번 가볼게요 일단. 자 보세요. 제가 뵌 분 중에 최고였어요. 너무 감명 깊게 봤습니다. 남자친구가 이렇게 농구 잘하는 거 보면 어때요? 자랑스러워요? 아니요.